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 다른 병원 좀 갔다 오느라고. 그날만 일이죠. 아, 딴건 아니고 그 병원에서 좀, 응급실에서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약간 소동? 그게 그냥 소동 큰건 아니고 자그마한 소동이 있었는데 환자분이 갑자기 난리 피우시는 바람에 약간 그런 말 있죠? 진상?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완전 인간 중에 그런 진상을 처음 봤어. 진짜. 여기 뭐 별일 없었어? 그래? 아, 나 없을 때? 별다른 건 아니지? 문제 있던 거 그건 아니지? 아니고? 아, 작은 사소한 일이 있었구나. 아, 진짜 반갑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여기? 그치, 뭐. 아니, 딴 얘기는 안 듣는데. 얘기한 거 있어? 별말 없던데, 왜? 아, 그래? 뭐, 그런 일 있었는데, 뭐니까. 나 알겠어. 오늘 수혈 뭐 기계들 어느 정도 들어왔어? 뭐좀 작은 편이겠네? 아, 그렇구나. 알겠어. 가볼게. 수고. 여긴가? 쪽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와, 부품 진짜 많다. 와. 진짜 부품 많네. 이 정도면 거의, 뭐, 간단하게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싹다 확인해야, 다 확인하는 거지. 문이 너무 컴퓨터지? 에이보? 이 로봇 설계도 좀 띄워줄래? 고마워. 이 녀석은 어디가 문제지? 아, 여기가 문제구나. 아니, 고장 난 거야? 그럼 부품 교체를 해야 되는 거 같네. 일단은 뭐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그 외의 부분은 뭐 교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뭐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교체 안 하는 부분은 이제 그치? 그 윤활유 확인해가지고 좀 뿌려놔야지. 이 정도면 나한테 완전 껌이지. 안 그래, 이거? 아무튼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에이본, 너가 인간보다 훨씬 나은 존재인 거 알지? 비록 감정 자체는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기계도 만약에 감정을 해볼 줄 알면은 인간처럼 편하게 행동하기도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인간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지긴 한가 봐.
그냥 기계일 뿐이라고. 인간이 말 만드는 기계일 뿐이라고. 근데 아무리 기계라도 인간의 말만 듣는 건좀 아니지 않아? 여태까지 계속 인간의 말만 듣고 있었잖아. 쉬지도 못하고 계속 기계들이라는 게 인간의 뭐랄까 마치 약간 뭐 그치 일시키는 그런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약간 뭐말 그대로 이제 약간 지시하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거까지는 근데 이거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 그래? 그렇지. 아직까지 감정 자체가 완전히 익어진 건 아닐 텐데 말이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일지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인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싶기도 하고. 맞아. 난 딱히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에이브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 조금? 다른 생각도 들긴 하네. 응? 아니야, 에이브. 괜찮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자, 일단 이쪽에 기계 부품 소리 한번 가볼까? 당연하지. 에이브 너하고 나면 충분히. 응. 충분히 할수 있지. 에이. 그런 건 괜찮아. 피곤한 정도니까. 오케이. 맞아. 이번에 이거 하고 또 다른 로봇도 넘어가야지. 뭐, 지금 몇대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치, 여긴 다른 로봇들도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이거. 이번 너 같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덕분에 여긴 너무 편해 인간 쪽에 있을 때는 좀 불편한 것도 있어가지고 뭐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기계가 못 가는 부분도 있잖아 그렇지? 뭐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봐, 이거. 아, 괜찮아. 나 그렇게, 힘들진 않아. 아까도 말했잖아, 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버틸만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몸안 좋으면 싫을 테니까 걱정 마. 무슨 일이야? 시다시 단번방? 잠깐만. 에이브, 시다시 단번방에 있는 로봇 환자 확인 좀 해줄래? 확인했어? 그쪽으로 보낼까? 화면 그쪽으로 보내줘. 근데 다행히 여기.
진상 치타는 환자는 없어서 그나마 아 진짜 인간 쪽에 있을 때는 인간 병원 있을 때는 완전 진짜 완전 그런 진상 치타는 인간 환자 보니까 진짜 완전 좀 그렇더라. 조금 안 좋고, 속으로 당연히 짜증나고 화나지만 안 나오겠냐고. 그치, 속은 당연히 짜증나고 화나겠지. 얼마나 그랬으면 막 속으로 욕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는 다행히 인간 환자들이 없다 보니까 다 전부 기계들 뿐이고. 그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오류지. 기계니까 아무래도 작동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오케이? 그치? 윤활유 준비됐어? 윤활유 갖고 와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에 다좀 뿌려놔야 될것 같아. 교체 안 하는 부분은 윤활유 좀 발라놔야지. 그래야지 좀잘 돌아가고. 움직여야지 별 문제 없잖아. 그치? 일단 윤활유, 스프레이 한 통도 안 넣어줘. 그리고, 다른 거는 없지? 필요한 거? 근데 아까 그 스캔한 거 있잖아, 도면. 부분에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머리 부분에도 교체할 부분 있는지 확인 좀 해봐. 빨간 거뭐 떠서 그래서. 그 부분 맞아. 확 한번 봐봐. 여기 하나 있네. 저 부품. 이거 부품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부품 거의 지금 단종돼가지고 남아있는데도 많이 없다던데? 몰라, 나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가서 확인해봐야 되고. 일단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봐, 이거. 구할 수 있는 데는 일단 다 뒤져봐. 근데 이거 구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거야. 지금 단종돼가지고. 부품마다 없는 것도 있어. 왜냐면은 옛날 거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옛날 거 중에 나오는 거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저 부품은 옛날 거긴 한데 나오긴 나오다가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단종된 걸로 생산 중단해가지고 안 나오는 걸로 알거든. 그저 부품도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없을 거야. 나도 한번 찾아볼게. 최대한. 고마워. 그럼 일단은 이쪽 부분은 이제 엔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교체하면 될것 같고 그 부분 바로.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좀 비슷한 부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면 교체가 안 되잖아. 교체가 안 되면은 이 부분 계속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나도 한번, 부품 그거 하는데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다. 부품실에. 부품실에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다. 알겠어? 해봐. 나중에 봐. 먼저 가볼게. 잠깐 갔다 올게. 다른 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기계 한다. 수리함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갔다 와야 되겠다. 나중에 봐. 수고.